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5 4 3 2 1 안녕하세요. 4월 24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봄비 그치고 깨끗해진 공기의 근황 오늘의 날씨였고 첫 곡은 그 미세먼지 제거 성공 축하곡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좀 시원하게 예, 근데 바람 불어서 춥다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미세먼지는 어쨌든 싹 제거돼서 정말 숨쉬기 좋은 이틀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많이 오르고 미세먼지도 없대요. 그래서 내일 어디든 좀 나가보시고 저는 출근해야죠. 네. 자, 아무튼 근데 또 그 추울 때나 먼지가 오락가락할 때는 환절기보다 더 독한 환절기라고 생각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국 갔다 오자마자 미세먼지의 강타를 당했는지 뭐 시차의 강타를 당했는지 몇 년 만에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열흘 동안 좀 힘들고 아직도 조금 기침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윤태진 씨가 그 저랑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네, 이따가 한번 목소리 상태가 어떤지 2066님이 남이춘도 베이러스 올 맞던데 괜찮나요? 근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화요일은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추억 토크 타임 아재판 돕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생방송으로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보시 바랍니다. 베이러스 마음에 든다고 용어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마시고요. 자, 베텐에서 준비한 상품을 장예원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쉐보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치킨의 기준 BBQ,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건설, 미래셋대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 펜잘큐와 함께합니다. 8883 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송정용님 직장 그만두고 25일에 포르투갈로 한 달 동안 쉬러 갑니다. 가서도 배텐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비긴어게인 보니까 포르투갈이 기가 막히게 멋있더군요. 예. 한 달 쉬시는 거면은 축구가 끝날 때쯤 돌아오실 텐데 시즌이 끝날 때쯤 네, 막판에 좀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에 좋은 클럽들 많잖아요. 네, 호날두가 뛰었던 스포르팅 CP도 있고 많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FC 포르투도 있고 그죠? 네, 임지혜님 두산이 잘할 때마다 자꾸 베디 웃음소리가 들려요. 저는 기아 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크게 그래도 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요즘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1488님, 성재형은 일기예보 매일 확인하시나요? 저는 잘 안 봐서 비 오면 다 맞고 다녀요. 라고 했습니다. 일기예보 요즘 안 보고 나가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챙기고. 왜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학교에서 듣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제일 많이 챙겨보는 사람들은 뭐 뱃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지수 아침마다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 많고, 그죠? 아, 참. 아, 먼지만 좀 거치면 진짜 괜찮은 나라인데, 그죠? 이강헌님, 짝사랑하는 여자분 이상형이 부산 남자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그냥 서울 남자입니다. 예. 그만큼 마음이 멀다. 예. 싫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정승철님, 배영 두산 역전 나갈 것 같은데요. 7점자에서 어느새 한 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배텐에 집중하시고요. 5950님, 형 SNS 보니까 강아지 사진 올렸던데 직접 키우는 건가요? 귀여워요. 형 말고 강아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 SNS 중에 그 별 들어가는 SNS는 처음부터 만들 때 강아지 사진 저장소 용으로 한 거였는데 강아지는 안 키웁니다. 예. 제가 키우던 강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의 강아지. 예. 제가 누워서 심심할 때 침대에서 그 폰으로 개글링 하는 게 취미거든요. 전 세계에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던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제 SNS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의 강아지 많이 올리다가 가끔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동안 안 올리다가 그렇고요. 1960님, 배형 어제 다크나이트 5번에서 떨어진 이태형입니다. 백수되고 의욕이 없었는데 덕분에 에너지를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문제 다 못 푼 것보다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준비한 드립을 못해서 억울해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얼마나 더럽게 문제 내서 농락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칵테! 오, 칵테를 보내셨네요. 이분이 그, 아, 박지성 선수, 해버지의 목소리와 똑같은 분이죠. 아, 준비한 드립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농락하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내셨어요. 네,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팬 5주 연속 1위, 골든컵의 주인공처럼 5주 동안 사골처럼 우려먹은 5주 연속 주제, 오늘 미련만 남기고 물러갑니다. 과연 5주 연속 주제, 추억의 물건. 센스 있는 제보로 상품을 받아갈 영희의 1위 문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를 기대해주세요. 생소한 옛물건 속에서 아재들의 추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 아재 판독기. 네, 몸살 투혼으로 달려오신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네. 병원균이라고 제가 옮겼다고 하신 분들인데 네. 그 해명 좀 해주세요. 해명이라니요? 맞아요. 제가 옮긴 거예요? 정말로 배디랑 방송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귀신같이 목이 따끔따끔 거리기 시작하더니 네. 배디와 똑같은 그 제 기침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기침 그 막 방구석에서 이러다가 네. 콧물이 막 줄줄 나고 막 뇌가 흔들리고 네. 네, 몸살 혼자서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또 코맹맹이 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네요. 소리가 진짜 코맹맹하네. 저도 아직 코에 좀 남아있긴 한데 그러네요. 오늘 둘 다 코맹맹으로 배숙주라고 하신 분 있고 탕웨이님이 성재형 남이춘 링거값이라도 주라고 하신 분인데 링거 좀 맞고 가실래요? 네. 맞아야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남이춘 건강마저도 광탈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니, 콧소리가 진짜 좀 많이 나는데 네.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방송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몸 상태가. 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너무 막 온갖 몸살과 바이러스들과 그래요? 싸우면서 진짜 증상 비슷하네. 근데 그때 일주일 전에 저희 방송할 때 제가 남이춘 씨한테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울무니까. 오지 마 코 묻어 여기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옮았을까 방송하면서 네 그랬나 봐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공기 중을 타고 저희 집까지 왔나 봐요. 감기남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감기를 옮긴 남자가. 근데 들어보면은 배디의 증상과 아주 똑같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해시계님이 남이춘 면역력이 윤태진 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박재용님 배디 바이러스 덩어리 지구를 떠나거라 하고 아재 판독기라는데 이거 할배 판독기 보내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저한테 옮기지 마세요, 오늘은. 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 옮기고 나서 배지가 낫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좀 푹 쉬려고 약도 또 다 먹어가지고 병원에 한 번 더 갔다 오고. 스케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일을 할 때는 하고 네. 쉴 때는 쉬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든든히 잘 챙겨 먹으시고. 네. 감기남 여러분 제보 보시 부탁드립니다. 제보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재 판독기 주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뭐죠? 엄청 기대하고 계시죠?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은 추억의 물건들 사진과 함께 제보를 받았고요. 물건과 사진 보면서 추억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는 썬블럭 젤 세트 드립니다. 네. 몇 줄을 울고 먹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곰탕 1급수라고 네. 평가를 받았죠. 맑아지고 너무 있다고. 맑았다고 네. 신문 있고. 그리고 제보가 또 왔는데 저랑 목요일에 전화 통화를 한 러블리즈의 빵떡 씨가 네. 감기를 옮았다고 전화 통화로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제가 숙주여도 역시 예. 전화상으로 타고 가는 베이러스. 네. 지독하다고 지독한 감기. 주파수로 옮기는 감기라고 하시고 랜선 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추억의 물건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나눠보고요. 아재 본능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룹 REF가 출연한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네. 오늘 작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REF. 전쟁터 용사처럼 오늘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룹 REF. 그들의 구슬땀 노래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것이다. 일당을 어떻게 예. 받으셨습니까? 저희 둘은 이렇게 4만 원씩 받고요. 예. 촬영은 약값이 나라고 4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잘 들으셨죠? REF가 출연했던 이 방송, 이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 회전목마. 오,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방송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요. 어렸을 때 봤는데 꽤 재밌게 봤어요. 양지훈 성우의 그 내레이션. 아, 그러니까요. 정말 기억에 남고. 배디는 예. 이거 안 해보셨나요? 아, 저도 KBS 출신이긴 합니다. 네. KBS 프로그램이죠. 제가 있을 때도 살아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네. 체험 유니콘. 아닙니다. 저는 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있으면 윤태진 씨는 거의 100%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2012년에 폐지됐네요. 윤태진 씨가 2012년부터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도전 지구 탐험대 아니고요. 이것도 재밌었는데. 체험 극한 직업 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의 아재 퀴즈 앞서 들려드린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폐지가 안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케이블 채널에서. 아니, 케이블에서는 아예 뭐 이제 넷지오나 뭐 디스커 땡땡 그런 쪽으로 아예 하고 있고, KBS에서 동물의 왕국은 영원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진품 명품 아니고요. 네. 자. 노래 듣는 동안 잔이윤 쇼라고 아닙니다. REF의 이별 공식 듣고 오겠습니다.
춤이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오는데 춤도 안 추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노래 언제 끝나냐고. 자, 예. 아무튼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만 옮기지 마세요. 저 간신히 낳고 있습니다. 핑퐁 핑퐁. 아, 제가 옮긴 거란 증거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증상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배가 너무 인성부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생수라고 아 기생수를 배생수.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문제를 내드렸던 KBS의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0년이나 했던 장수 프로그램. 자, 오답이 왔네요. 오답 발표해주세요. 오답, 만원의 행복. 체험 삶은 달걀. 어이. 체험 삶은 고기. 어이. 체험 카네 현장. 불란전차님께서 사랑방 중계도 있었음. 원종배 아나운서 나왔던. 원종배 아나운서는 네. 정말 아나운서계의 대선배시기도 하죠.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요.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체험 삶의 현장. 와, 생각난다. 네네네. 예, 꼭 유니콘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기부를 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 뭉게뭉게 이렇게 막 연기가 나오고 하트 모양의 그 돈통이라고 뭐라고 그렇죠. 해야 되죠? 돈통이에요. 네, 거기에 이렇게 쏙 넣고 나오는. 그렇습니다. 아, 764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선물 잘 안 줄 거죠?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언제나 기대를 벗어납니다. 반전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뽑았습니다. 오. 네. 자,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해 주세요. 네. 5872님, 0979님, 1337님, 9993, 6269, 3324, 2676, 4131, 2756, 그리고 이재영님까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REF가 출연한 방송분이 1998년 7월인데 네. 20년 전이네요. 이때 가서 노동을 하고 온 곳이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와! 7호선을 REF가 지었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다. 네. 하루 일하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일당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98년에 7호선이 없어 공사 중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몇 호선까지 있는 거죠? 9호선인가요? 9호선까지 네. 있죠. 네. 그렇군요. 이때 소품으로 사용됐던 유니콘 있잖아요. 네. 최근에 뮤직뱅크 소품으로 다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와, 이거 아직 안 버리고 있군요. 아무래도 KBS의 역사이기도 할 테니까 어딘가 이렇게 보관이 돼 있나 보네요. 네. 윤태진 씨가 만약에 체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어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전 진짜 힘든데요. 어떤? 힘든데도 하고 싶지만 그런 데 있잖아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요? 네. 제가 들어가서 놀라고 싶지 않고 놀래키는 그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집 알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바들끼리 얘기해봤는데 거기 그런 거 원래 없는데. 우리 갑자기 거기, 눈물 나 무서워서. 우리 거기 안 있었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칸 레드카펫 까는 알바 해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개그맨 김준현 씨의 부친께서 담당 PD였을 때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선물 받을 분들은 저희가 선블럭 젤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자, 춘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나 미친 그대는 아름답구려 대이게 될 화상도 막아주겠소 사랑한다오 나 미친 오늘 10시 같이 있어줘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레
91일 이후부터 보자.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아직까지 광주와 목포 등 전남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공기로 인해 미세먼지 걱정은 없었는데요. 내일도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후!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사골처럼 우려먹은 이 주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섭섭하네요. 네. TMI, Too Much Information으로 체험 삶의 현장 유니콘. 뚜껑 닫고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2017년 2월 24일 방탄소년단 봄날 무대에서 우와. 유니콘이 등장했대요. 우와 정확하게. 작년 2월 24일이네요. 아미이신가 봅니다. 대단합니다. 자 진짜 많이 오네요 제보가 근데. 저희가 그만하고 싶어도. 근데 이건 네. 있는 주제도 오늘 다 발표할 수 있을까요? 야, 좀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섭님 공포의 귀곡산장 쉬는 시간에 읽어봤으면 아재. 네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화면서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네네. 이거 읽으면 밤에 화장실을 못 가요. 여기서 아마 네 다리 내나랑 그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빨간 있잖아요? 마스크 홍콩 할머니 다. 할머니도. 예, 이게 가끔 생각나면 아직도 밤에 머리 감을 때 무섭습니다. 서늘해요 진짜 누가 예.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극복하려면 오래 걸리고 극복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네. 다음. 최민성님,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했던 시절의 준비물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하면서 사진을 쭉 보내주셨는데, 뭐, 학종이, 색종이, 팔레트, 본드, 사포, 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조각칼, 막 여러가지 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조각칼은 정말 반갑네요. 우와. 조각칼로 진짜 이걸 잘 다뤄서 뭘 하는 사람은 한 네.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였지. 나머지는 거의 다 난장판이고 그죠. 거의 다 책상만 조각해요. 거의 지우개 계속 파면서 네. 책상 조각하고 만만한 게 이제 지우개죠. 맞아요. 고무줄이 있는 거. 네. 보통 이제 책상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네. 근데 이응 같이 곡선 잘 안 돼요. 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거 항상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원고지도 올려주셨고 수첩, 단소, 리코더, 하모니카, 네. 물체 주머니. 물체 주머니. 물체주머니 기억이 나세요? 물체주머니 들고 다녔겠죠. 저도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물체주머니가 네. 저 때는 파란색 비닐봉투였어요. 아~ 네. 거기 안에 물체들이 있어서 물주라고 줄이시는 분들이 물주. 저도 진짜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준비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체주머니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물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영어로 하면 띵? 띵. 그래서 그냥 물체 주머니가 뭐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쉽다. 학교에 가져가야 될 첫 준비물인데 그래서 물체 주머니 하다가 갑론을박이 읽다가 알고 보니까 문방구에 다 그런 제목으로 팔더라고. 맞아. 그냥 통째로 물체 주머니가 네, 팔잖아요. 정말 정답은 눈앞에 있었다. 아 맞아. 물통. 미술 시간에 물통. 네. 아시죠? 이렇게 꾸럭꾸럭꾸럭꾸럭.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썸띵 포켓. 썸띵 포켓. 뭐 그냥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물체 주머니라고 했을까? 진짜 뭐야? 그냥 뭐 장난감 주머니라고 하든가. 네. 이상했습니다. 네. 최현철님께서 4월 3일 방송에 디아블땡2가 나온 거 보고 저도 게임 CD 하나 제보합니다 하면서 별크래프트 틴? 팀 버전 CD와 확장팩 브루두어 CD요. 맞나요? 네. 제가 잘 읽은 거. 그렇습니다. 네. 별크래프트는 이제 청소년용 팀 버전이 있고 네. 네. 연소자 관람 불가 버전이 있었습니다. PC방은 보통 그때 팀 버전이었고요. 네. 이때 프로게이머들은 뭐 지금 아이돌 못지않게 구름 팬들 몰고 다녔죠. 이때 그... 김요한 씨 아닌가요? 임요한. 아, 임요한 씨라. 김요한은 저희 퇴직한 기자 동기 이름이고요. 네. 예. 그리고 홍진호 씨도 있고. 네. 쌈장. 어. 네. 쌈장은 그 위저 또. 쌈장이요? 쌈장이란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있었어요. 오. 예. 처음으로 프로게이머가 광고 모델이 됐던 사례입니다. 다음은요. 남희수님, 당시 아버지께서 직접 작업하셔서 더 의미 있는 88 올림픽 배트입니다. 와, 직접 작업하셨구나. 오, 아버님이 디자이너셨나봐요. 평창 올림픽 때 아버지 몰래 두 개 핀 트레이드 했다가 걸릴 뻔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아니 이것을 이 아까운 것을 두 개를 핀 트레이드 이게 그 올림픽 현장에 가면 네. 핀 트레이드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뭐 선수단 뭐 방송단 취재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핀을 정말 한 수백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면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목걸이에다가 쫙 하는 사람이 있고 가방에 모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트레이드 하려면 진짜 너무 아깝죠. 네, 너무 귀한 물건인데 했다가 걸릴 뻔했다는 거는 이미 핀 트레이드를 하셨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신 거 보니까 안 하신 걸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귀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건 사진에 방송단 배지가 있어요. KBS 서울 1988 이래가지고 네네. 저희 SBS도 방송단 패치를 만들면 이제 어디 가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SBS 배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배지 트레이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항상 하지도 않아요. 안 주지도 않고. 네. 근데 가끔 이제 귀한 걸 이렇게 그냥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해요 그러면서. 아, 자식놈 키워봤자 쯧쯧이라고 하시고 네. 네. 아버지 아직까지 찾고 계신다고? 박호준님, 야구선수 스티커 모으는 책자 기억하실까요? 다 모으면 야구용품 줬었죠? 한국 프로야구 2탄, 쌍방울 레이더스도 있고, 결국 마혜영 선수를 모으지 못해서 야구용품 세트를 받지 못하셨대요. 저는 뭐,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오비베어스 팬이라서, 근데 이제 오비베어스가 90년대까지 굉장히 그 못했습니다. 네. 예. 95년까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못하다가 그러다가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이 이제 신생 구단으로 나올 때 유니폼이 제가 보기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응원을 바꿔볼까 하던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요. 에밀리님, 남희춘 언니가 엄청 공감할 것 같은 잡지 와와 109 MRK 미스터 K입니다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초등학생 때 문구점 가서 2,000원 주고 사서 펼쳐보면 직접 오려서 만들어 쓰는 각종 편지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저 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편지지를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많이 나눈 분들이 있겠죠. 다음요. 편지를 잘 안 써가지고. 아니 빨리 가려고. 제보가 많아서요. 네. 9233님. 이거 동그랗게 만들 줄 알면 트렌디한 거였어요. 네 줄 접기 열쇠고리. 운동화끈이나 빳빳한 형광고무끈으로 엮어서 만들었던 열쇠고리인데 아 이것도 혹시 관심 없으셨겠죠? 아 이거 했어요. 요건 했어요. 오 이걸 하셨어요? 요건 했는데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제가 잘 못하고 고급 기술. 예, 저는 사각으로만 항상 돼가지고 사각은 두 줄로 필요하고 동그란 거는 아마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필요했던 그런가요? 것 같아요. 네 다섯 개인가?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원리만 한번 알면 맞아요, 온갖 재밌어요. 색상 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신발끈으로 이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재밌잖아요. 예쁘고 최우 아 형광 신발끈으로 해야 제대로 다르고 그렇죠. 누가 그럼 검정끈으로만 하겠습니까? 예, 색색까지 끈으로 하죠. 네. 최우현님 요즘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지만 예전엔 시차표가 있었죠. 시차표 그 약간 투명한 판에 이거를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리면 그 나라 시각을 알려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제 GMT에서 플러스 9이잖아요, 보통.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좀 8이 될 때도 있지만. 네, 그렇고요. 아무튼 이게 그 공항에서 나눠지기도 하고 해외여행 자유화 시절 이전에 좀 나온 것들이 많아서 신기한 물품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계산을 뭐 머릿속으로 안 해도 그쵸? 폰이 계산해 주죠. 지금 뭐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런던 지금 현재 8시간 차이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콧물인가요? 아니, 살살 소리가 안 들어갈 다음은요? 네, 6899님 2002년대부터 대학생 때 영어 공부할 때 요긴하게 쓰던 전자사전. 아 맞아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두꺼운 영안사전이 필요 없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라디오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우와. 네, 멀티기계죠. 다음은요. 6479님 태진 언니는 아시려나요? 한때 핫했던 아이리땡 미키 MP3. 아 알아요. 진짜 형광분홍색으로 예뻤던 거. 근데 저는 못 썼습니다. 왜요? 그냥 안 사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MP3가 있어서 그냥 이걸 또 사달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MP3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죠? 엄마가 사주셨죠, 당시. 네, 어렸을 때인데. 잘 안 쓴 탓에 아직도 네. 잘 나온대요. 다음은요? 7979님, 이것도 추억의 물건 되나요? 지금 봐도 힙한 옛날 컵들, 코땡콜라 컵을 보내주셨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나왔다고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거 요즘에도 이런 컵들은 예쁜 거 많이 팔지 않나요? 그쵸. 옛날 컵들은 예쁩니다, 지금 보면. 예쁘네요, 진짜. 아, 파스텡르 우유컵도 있네요. 아, 진짜 예쁘다. 저도 이상하게 컵이 요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컵, 잔,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으고, 외국 나갔을 때도 꼭 사오고 그러거든요. 커피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옛날 잔은 참 귀한 거네요. 다음은요? 0090님, 요즘 기타 배운다고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92년생 최신 가요 백과. 92년생. 표지에 서태지와 아이들, 이현우 씨, 김민종 씨, 김환선 씨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진이 있네요.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가 이제 바뀌던 시대죠. 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신세대 매니아를 위한 책이라고 써 있다고. 신세대란 말 자체를 요즘 거의 안 쓰죠.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요즘 세대 친구들은? 글쎄요. 뭐라 그러지? 뭐, 요즘 막 옛날에는 막 X세대 급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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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긴 하다. 시기야 뭐라 그러죠?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 학식이 급식이와 학식이로 구별한다고 하신 분 있고 기타로 연가와 로망스만 쳐도 MT의 재왕이 된다고 맞아.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네, 안병준님 어렸을 때 학종이 따먹기 많이 했었죠? 찾아보니 아직도 집에 학종이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학종이 찍어 보내주셨는데 학종이에 누구죠? 핑클? 아, 핑클, 세일러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요. 학종이는 근데 사실 그냥 단색 색종이로 접는 게 제일 예쁘고요. 맞아요. 여기 무늬가 너무 많거나 사진 들어가 있으면 학이 좀 이상합니다. 예, 이상한 어디 협찬받은 학같이 보이고. 좀 접어보셨나 봐요. 많이 접었죠, 학은. 예. 아, 제가 종이 접기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접으면 정말 멀리 가고 땅으로 안 내려오고 그런 때였고 학도 굉장히 거의 제가 학을 접으면 다들 백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학종이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쁜 무늬들이 있는 것들은 보통 학 안 접고 이거를 그 도박 머니로 많이들 썼어요. 그래요? 학교에서. 예, 칩으로 썼죠, 칩으로. 다음요. 신기하네요. 손용현님, 집중력 학습 첫 모델입니다. 추억의 물건 마지막이라니. 친가 가서 찾아왔어요. 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디. 네. 집중력 학습기 M땡 스퀘어 첫 모델을 보내주셨어요. 당시 고가였는데 부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셨다고. 근데 이걸 쓰셔서인지 아니면 학원을 옮겨서인지 시험 평균이 훅 올라서 평균 90점이 넘기도 했다고. 우와. 그렇군요. 이거 저도 써봤거든요. 제가 쓴 것도 지금 보내신 사진이랑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잠이 엄청 잘 왔던.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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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게 사실 학생들이 이거 효과가 있냐 없냐 뭐 가지고 막 우습게 보는데 그 한 번에 여론이 돌았을 때가 뭐냐면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한 친구가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다 삽니다.
맞아요. 저희 반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뒤늦게 1등 하는 친구가 쓰길래 이걸로 어떻게든 역전을 해보자. 수능까지 시간 얼마 없고 그래서 고3 때 샀거든요. 네. 이걸로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해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끝나고 중고나라 중고 시장에 다시 바로 올려서 별로 그렇게 많이 손해 보지 않았어요. 저도 제 친구가 이걸 쓰고 저희 반에 올백을 맞았어요. 그냥 전교 1등 그 친구 올백하고 당시 엠땡스퀘어 그 책자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사진과 함께 후기가 정성스럽게 그 친구의 얼굴과 이걸 써서 뭐 어떻게 됐고 막 쫙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샀던 친구들. 저도 공부를 이렇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네. 확실히 고3이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그 패닉 바이를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다급하게 사게 되고. 네. 아무튼 근데 이거 지금 쓰면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푹 못 자게 되잖아요. 푹 자는 용도로 써보면 어떨까? 성인용으로. 예. 이제 뭔가 예. 만들어 보면 휴식을 어떨까? 위해서. 예. 요즘 잠을 다 못 주무시잖아요. 꿀잠용. 맞아 맞아. 필요한 꿀잠용으로. 것 같아요. 이게 또 층간 소음 있거나 뭐 이런 시차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 불면증 진짜 많이들 겪으시는데. 네. 성인용. 잘못 알아들으신 분인데 성인들을 위한 용도지 이상하게 들으시는 분이 있네요. 자, 다음요. 박태환님. 성재영보단 태진 누나가 더 잘할 듯한 띠부띠부실. 뭐야 이게. 이게 떼고 붙이고 하는 실인데 네.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하는 실. 띠부띠부실. 그래서 포켓몬, 뭐 메이플 스토리, 띠부띠부실 스티커랑 짱구 캐로로 등 뭐 여러 가지 모으신 걸 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이건 요새도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처음 봤네요. 저랑 안 어울리는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귀엽잖아요. 네. 다음요. 김기숙님. 이 물건이 안 나올 줄이야. 1990년대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집한 공중전화 카드. 와 예쁘다. 전화카드 수집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공중전화 부스에 버리고 간 카드를 주워 갖고 계셨대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공중전화 부스만 몇 바퀴 돌아도 나올 수 있죠. 네. 윤태진 코에 홍수 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 밖에 티슈 좀 보급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숨어서 네. 훌쩍거리는데 네네네. 다 들어가죠. 아유. 자, 아무튼 공중전화 카드 뒷부분 디자인을 굉장히 신선하게 해서 그것을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네. 유명한 배우 사진이나 네,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그런 제가 읽을 테니까 코 좀 네, 해결하고 계세요. 역시 오늘도 이게 그 유명한 배우 사진 또 홍보용으로 SBS 8시 뉴스 홍보용으로 전화 카드에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헌혈 아마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자,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코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 헌혈해서 그 피 한 방울 캐릭터가 따봉하고 있는 전화카드 기억하신 분은 좀 있을걸요? 없나? 그것도 있고 전화카드 뒤에 제일 흔한 건 각 지역의 지역번호입니다. 서울 02 써 있고 뭐 부산 051인가요? 055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고 대전 041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윤킁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됐어요. 다음 거 이제 네 이홍윤님 특촬물 덕후가 수집한 비디오 각종 책 특수 촬영물을 보면서 괴물이 정말 있는 거 아닌가 했던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스크맨 닥터 슬럼프 소니 그랑조 여러 가지 모으셨네요. 와. 전 그랑주 재밌게 봤는데 닥터 슬럼프랑 네네네 만화책이나 뭐 이런 뭐 비디오 이제 VHS죠 네 요즘은 이제 CD로도 잘 안 먹고 완전히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갔지만 이거를 소장하고 있으면 그렇게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조한이님 물건이라기보단 문서 제보합니다. 마침 SBS네요. 신세대 가요제 참가 신청서. 와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는 대학생 위주인데 비해서 학력 관계 없고 상금에 혹해서 참여하셨다고. 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떨어지셨나 봐요. 서류 합격해서 1차 예시문 보러 방송국을 갔다고 하십니다. 네. 앞템 중에 한 분이 노이즈 한상일 씨셨고 심사위원으로는 윤상 손무연 씨가 오셨다고 하네요. 윤상 씨는 이때부터 심사위원을. 노이즈 한상일 씨가 여기에 참가 신청할 정도면 80년대일 수도 있겠네요. 엄청 아니면 90년대 완전 초반이거나. 와. 다음은요. 윤창아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1980
2008년 올림픽 기념 주화와 007 가방이요. 이야. 진짜 멋있어요. 와. 엔픽하네요. 이거 너무 예쁘다. 올림픽 기념 주화는 지금 가치가 엄청난데 이거는 사실 가치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자랑해야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초등학생 큰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반응은 떨떠름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물려주지? 약간. 아 근데 007 가방 진짜 예뻐요. 네. 아빠가 제임스 본드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88년도식 스텔라를 물려주면 어땠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고. 스텔라는 단종됐죠? 네. 스텔라 88 가장 또 유명한 차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네. 아들이 트레이드했겠지 터닝 메카드랑 하신 분 있고. 안 돼요. 네. 아빠가 로저모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9775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수상 기념패요. 어허. 평화를 위해 힘쓰신 분이시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이면 2000년 네. 밀레니엄 때 2000년인데 이게 벌써 18년 전이군요. 뺄셈을 해보니까 네. 기념해서 이때는 또 우표도 나왔었고 나올만하죠. 노벨상이니까요. 아네네 네. 과연 다음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갈까요?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요. 0495님 아담 1집 있는 사람 나야 나. 와 사이버 가수 아담. 비록 그는 사이버 가수였지만 디지털 싱글 실사 앨범도 있었다. 뭐죠? 디지털 싱글이 아니라 실사 앨범이었던 거죠. 이 시기에는 사이버 가수지만. 약간 원빈 씨도 닮았고, 되게 어설프게 이렇게 좀 춤을 이렇게 추면서 네네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얼굴 맞습니다. 하얗고. 지금 몇 살인가요, 아담이? 모르겠네요. 죽었죠. 베이러스 감염돼서 죽었다고 하신 분이죠. 베이러스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요. 8100님 천장에 달려있는 분홍색 파리 끈끈이요. 할머니 집에는 30년도 넘은 파리가 있었어요. 아. 이 사진을 고화질로 보면 실제로 파리가 붙어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눈 보호를 위해서 작은 사진으로 대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파리 끈끈이는 근데 시골 가면 다 있지 않나요? 맞아요. 파리 엄청 붙어있고 건어물 파는 곳. 맞아요. 건어물 파는 곳이나 이제 재래시장 가면 끈끈이와 그 돌아가는 거 있어요. 파리 쫓는 거. 아니면은 그거 이렇게 왜 장갑 있잖아요. 비닐 장갑에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걔네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네네. 걔 그거 보고 도망간다고. 그렇죠. 그게 아마 천적처럼 보이게 된대요. 자기가 비친 모습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네. 벌레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자, 이렇게 장장 5주에 걸쳐서. 나눈 이 추억의 물건 갖고 있으면 아재다 해봤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요. 너무 많은 제보 감사드리고요. 안정환 국가대표 유니폼 보내신 분도 있고 짱딱지 MP3 플레이어 많이 보내셨고 캠핑용 버너 뭐 PC사랑 예, 이거는 아직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팽이 뭐 엄청 많은데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너
체르시 자자. 미래의 가장 넥타이는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 개인연금 수익률은 얼마인지. 낮은 수익률로 실망시킨 개인연금. 반대분으로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미래의 세태우.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태성재 텐 오늘 아재판독기 함께 하셨습니다. 아, 선물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수호랑이랑 트레이드 하려다 들킬 뻔한 호돌이 배지를 보내주신 남희수님, 네줄 접기 열쇠고리, 9233님, 최신가요 대백가 0090님, 친가 가서 MC 스케땡 가져오신 손용현님, 배드는 모르는 띠부띠부실 박태환님, 007 가방이랑 올림픽 주화 보내주신 유창은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선블럭 젤 세트가 나가고요. 다음 주 주제는 이거 안 합니다. 뭐죠? 다음 주 주제는요.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입니다. 추억의 스타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디서 뭐 하다가 봤는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 제보해 주세요. 화요일 아재 판독기 게시판으로 미리미리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훈련소에서 퇴소한 기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제가요? 추억의 스타 목격담. 이분 저희 베텐 청취자분들이 보통 이불 속에만 계신 분들이라 목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ASMR은 뭡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시라고 2002년에 나온 이기찬 씨 노래 감기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빠집니다. 감기 노래 이기찬. 나는 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나도 내 마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